오늘도 이해찬 대표는 이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검찰에 야당이 조사를 안 받고 있으니 이 조사 없이 기소해라 하면서 지금 검찰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기국회 내에 의원들을 소환한 적이 있습니까? 야당 원내대표, 당대표에 이어서 원내대표가 나가서 이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해서 모든 단계가 불법인 것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금 부의하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불법이라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소해라. 기소당할 사람들은 여당입니다. 여권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평화적인 저항에 대해서 빠르와 행어를 들고 불필요한 폭력을 유발한 쪽은 바로 여당입니다. 본인들이 기소를 당하면 먼저 기소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치로 풀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 들이대면서 지금 기소하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협박칼은 패스트트랙을 무효화하지 않고 무조건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패스트트랙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공정한 협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시 요구합니다. 여당과 국회의장은 지금까지의 패스트트랙을 원천 무효를 선언하십시오. 지금까지 절차가 무효임을 선언한다면 더 진지한 협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과 국회의장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패스트트랙 절차의 무효를 선언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는 저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헌법재판소가 지금 소위 코드재판소라고 늘 걱정했습니다. 명백한 이런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사보임이 불법이고 그리고 지난 8월 말에 정계특위의 긴급안건조정위원회의 제도를 무시하고 의결한 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판단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이 불법의 이 폭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역시 우리 예상대로 지금 그 다음 이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